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다섯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윤기찬 자유한국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장진영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한창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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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율 얘기를 먼저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 달 2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볼 겸해서 일찍 결정하려고 그냥 왔어요. 지금 저는 오늘 중국에 일 때문에 이제 나가는데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전투표를 하다 보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이 잘 나와야 제대로 된 국정에 좀 참여도 할 것 같아가지고. 집이 대전인데 9일에는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하고 가는. 근데 각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를 바라보는 각 선대위 측의 입장은 전부 다를 것 같습니다. 기호순으로 일단 들어보고 어떤 문제 제기나 관련한 얘기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는 양식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특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지. 예, 일단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투표하지 않는 국민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이제 잘 아시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26%를 넘어선 데 대해서 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몰래 마음을 졸인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 후보께서 사전투표율 25% 넘으면 프리허그 하신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사전투표율이 25%가 안 넘으면 아유 또 온갖 공격이 들어올 텐데 어떡할까 그래서 걱정도 많았는데 예. 일단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느낌이 이번엔 사전투표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인투표가 있고 사전투표는 약간 이제 앞서서 하는 투표 같았는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게 1차 투표 그리고 5월 9일이 2차 투표 좀 네. 이런 인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모든 후보들께도 그리고 우리 후보께도 감사드리는 게 정말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들 총력 질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정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 26%가 넘은 걸로 보아서는 본선거까지 합치면 80%가 훌쩍 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당연한 건데 그동안 안 돼왔던 투표 열심히 이제 5월 9일 날 해서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건 유불리 따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나왔으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 이제 제가 지역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 그 투표를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많았습니다. 예,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휴가 많잖아요, 지금. 연휴가 많다 보니 젊은 층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나마 좀 한숨 돌렸다고 할까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윤기찬 부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뭐 대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처음이라 뭐 비교 대상은 뭐 객관성이 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문재인 후보께서 프리허그 공약을 하신 거 보니까 저희한테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자구도다 보니까 각 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층이 이제 경쟁 힘도 좀 있었고요. 또 워낙 긴 연휴 때였고 무엇보다 이제 붐이 좀 일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영남권에서 좀 사전 투표율이 지역별로 봤을 때 좀 낮은 투표율이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건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징조라는 것은 이제 뭐 실망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영남권 사전 투표율이 낮게 되면 이제 본 투표에서 아마 경쟁심 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의견도 됐죠. 사전 투표율 우리 최민희 특보님 말씀하셨듯이 투표율이 높은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00% 투표율이 나올 때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반가운 일이고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이제 조직이 약한 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조직이 약한데 투표율이 조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고요. 민심의 흐름, 시대적인 요청을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민심의 흐름에 더 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확장성이 높고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비호감도가 이제 유감스럽게도 1, 2번 후보가 비호감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등인 문재인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1등이었지만 40% 내외의 박스권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은 뭐 많이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넓고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 중에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고 저희 국민의당 캠프는 굉장히 고무돼 있습니다, 사실은. 당선이 높아졌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네.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이번 투표에서 가장 그럼 샤이한 투표층이 누구냐를 살펴보면요. 젊은 보수층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인증샷 같은 것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2번 후보를 찍고 예를 들어 보수 젊은이들이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 찍은 사람들은 덜어 있겠죠. 그런데 덜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4번 후보를 찍고 지금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예.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사전투표라는 제도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느라 거주지와 어쨌든 그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들의 표심이 많이 표출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네. 아무래도 과거 선거를 생각해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었던 선거를 생각해보면은 지지율은 높았, 득표율은 높았지만은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국정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높은 투표율은 아마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개혁이라는 걸 추진할 때 많은 그런 어떤 국민적 성원으로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네. 한창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른 대변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투표라는 것은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을 예.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 그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번은 촛불 대선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열망이 가장 크게 달아오른 대선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절박감과 열망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1700만 우리 촛불 민심이 대변했던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 그 마음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전인수격으로 유불리를 떠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잠깐 예.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우리 후보에 대해서 살짝 디스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 뭐 또 그 정도 가지고 디스를 예, 예, 살짝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난 이, 30초만 부탁. 예, 40% 내외의 박스권이라는 말이 성립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후보 10%일 때 10% 박스권, 20%일 때 20% 박스권, 30%일 때 30% 박스권, 그리고 40%가 되니까 아직도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면밀히 분석해보면 우리 후보가 50대에서 지금 지지율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그 확장성이 예. 없다고 하면 안 맞을 것 같다는 말씀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달아오를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어제 뭐 어린이날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주요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또 한 번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앉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놀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 아니겠습니까? 감옥문으로 엄마를 둔 그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홍준표를 5월 9일 날 꼭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그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번, 2번, 2번, 1번 이렇게 반복되어 왔던 악순환을 끊고 정말로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반드시 개혁들, 과제들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와 바른정당이 이 개혁 보수 노선을 원칙을 지키고 이 노선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가면 저는 뭐 이번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개혁 보수로 결집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유권자들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행에 과감하게 끊고 내 삶을 바꾸는 선택,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이번엔 좀 거꾸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것이다. 좀 문의법을 차용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형식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네. 확실하게 우리 후보의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점은 이 점이다라는 점을 좀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심상정의 당선이라는 것은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상정이야말로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한국 현실의 문제, 그 다음에 아픔, 눈물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더 분노하고 더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의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장 이 현실의 아픔에 가장 직면하고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심상정이 당선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 이 청년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결국 우리 현실의 문제, 출산, 결혼, 육아, 보육,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 의지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사실 이번 투표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 같은 경우 우리 보면은 누가 싫어서 누굴 뽑는 투표가 계속됐거든요. 처음에 보면 이명박이 싫어서 뭐 박근혜를 찍고 그전에는 노무현이 싫어서 이명박을 찍고 이런 형식의 투표로 과연 얼마나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적폐청산이 이루어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지난 한 박근혜 정부 4년을 살펴보시면요. 여당 내에서 여당이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뭐 정부를 비판하기 어려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 시점에 할 말들을 했습니다. 뭐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야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겠지만은 여당 내에서도 진정성 있게 자당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었고 그 뒤에도 지금 나와가지고 외로운 보수의 길을 겪겠다고 하는 것.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어서 보수도 보수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후보가 유승민 후보라 보고요. 네. 이렇게 보수에도 경쟁 체제가 확립되었을 때 분명히 지금까지의 보수가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해결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보수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장진영 대변인께서는. 네, 안철수 후보의 당선은 정치를 교체하라라는 시대적 요구가 적중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을 이제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5월 7일 날 프랑스의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 후보가 네.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프랑스도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수십 년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싸울 때 싸우고 뭐 이렇게 했던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지는 그런 사건이 프랑스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낡은 진보와 낡은 보수 이 낡은 틀 안에서 서로 공생해왔던 그런 두 정당들의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중도 개혁적 보수 세력인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대통령 후보 이 선적인 뭡니까? 경쟁 과정에서 네.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보수인 바른정당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정의당. 네. 이 심상정 후보 이 세 명의 후보를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윤기천 대변인님 예. 일단 뭐 공동체 울타리 문제인 안보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공동체 내부적 문제로 보면 뭐 청년 문제, 영유아 문제,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문제, 노인 문제 전부 다 서민 한 가정입니다. 이 서민의 한 가정을 지키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계층 이동의 사다리, 계층 양극화가 심한 이 상황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이 보수가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의 공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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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대표님. 예. 그 문재인 후보와 함께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불러낸 국민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리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문재인은 DJ의 인내심과 노무현의 열정을 갖춘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지난 5년은 한마디로 기득권 정치인과 언론의 흔들기 역사였습니다. 그 흔들기로부터 국민들이 문재인을 지켜주셨고 네. 이제 50대 이상에서도 문재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문재인 후보를 예쁘게 봐주십시오. 정말 좋은 후보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다 좋은 말씀인 것에는 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자식이라든지 뭐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구나. 다복하게 손주 한 다섯 명 낳아주고 그럼 아버지가 다 키워준다. 자기가 뭘 하면 좋겠는지 아빠 생각을 좀 이야기해달래요. 근데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뭘 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아이가 나름대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아무래도 저 자기 진로 정하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다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웅현 씨도 가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우리 행복해요. 예, 이번에는 뭐 진행상에 약간의 좀 변주를 둬서 주목도별로 조금 따져볼까요? 왜냐하면 자녀분이 직접 이제 거론되는 후보는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심상정 후보인데 외관적인 부분이 좀 개입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한 뭐 이 공약과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이준섭 위원장부터 말씀 주시죠. 이것도 뭐 어린이 공약이요? 네네네. 사실 어린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약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공약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쉼터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저희가 제시했고 그거 외에도 가장 큰 것은 또 육아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예. 유승민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육아휴직 3년법이라고 하는 육아휴직을 1년씩 나눠가지고 3번 끊어서 어린 시기에 유아기에 그리고 청소년기에 나눠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법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유승민 후보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들을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심상정 후보 지금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기 우균 씨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워킹맘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균 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남편 이승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영상이 좀 나왔고요. 예. 어린이날 공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심상정 후보는 오랫동안 이 육아 문제부터 해서 출산 문제 모든 엄마들이 갖는 이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선물 보따리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종합 선물 세트라는 이런 표현도 했는데 예. 보시면은 아이들의 방사능 급식 문제부터 그다음에 출산 육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슈퍼우먼 방지법까지 우리 여성들이 겪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후보 측은 예. 이의 없으시면 다시 기호 순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뭐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저 화면 보면서 심상정 후보에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같은 워킹맘이라 그냥 저 미안한 마음, 그런데도 또 아들이니까 육아에 참여시키는 저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육아 국가 공동 책임제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특히 그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사적인 가정의 영역으로 맡겨져서 정말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국가가 함께 키워드리겠다. 이게 큰 틀의 공약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함께 키우는 육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 했을 때 그 육아휴직 보조금을 한 배 올리겠다. 그러니까 100% 올리겠다. 이런 공약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우겠다. 그래서 위험 상황에 어린이들이 노출되면 이게 조기 인지, 조기 경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만들겠다 공약했고요. 무엇보다 어린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징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하루 수업 없는 날 하겠다. 이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공약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 같이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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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그 육아 개념은 이제 그 육아 돌보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전통을 살펴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둬서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도 좀 공약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예. 자동 육아 휴가제, 휴직제 이 부분도 아마 활성화시키는 것을 공약에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장진영 대변인도 얘기해 주시죠. 어린이날 공약. 어린이를 위해서 뭐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아마 이제 유치원 관련된 건데 유치원을 무상 보육하겠다라는 그런 큰 틀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게 뭐 사실에 중간 뭐 그 단설 유치원 관련해서 잘못 네. 오해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공약보다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장 우리 어른들, 특히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거는 실력이 백을 이기는 사회.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어린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녀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말씀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 그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특히 가장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열심히 지금 파헤쳐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일관되게 이게 MB 정부에서까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냐. 네. 이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응 논리였는데요. 2, 3일 전에 그 당시 2010년도에 노동부 감사를 했던 감사를 하던 당시에 고용정보원 감사가 내가 그때 감사였는데 나는 문준용 씨를 감사한 사실이 없다. 그때 감사는 문준용 씨가 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문준용 씨는 퇴직자였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직접 했단 말입니다. 예. 방송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 그러면 사실이 이렇다라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직도 네. 이렇게 제기하고는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뭐 의혹이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 정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게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기된 그런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한 국정조사 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국정과제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정조사 발목 잡혀가지고 네. 나라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막바지이긴 하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진다.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걸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최특보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네. 저에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한 1분 30초 정도. 예. 아니, 이거는 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째. 그 문준용 씨 건에 대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걸 이제 예. 노무현 정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이반 때문에
뭐 그거 노무현 정부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준용 씨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2006년 고용정보원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공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몇 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0년에 문준용 씨 건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준용 건을 감사를 못했냐. 네. 추가로 사실이 나오지 않아서 중복 감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2012년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나오시자 또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이제 국감 이행사항으로 또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해라. 그런데 감사를 또 못했습니다. 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문제 제기하시고요. 저희가 100%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제가 그거보다는 대선 앞두고 국민의당이 공당인데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살포하시면 안 된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과정에서 권양숙 여사 친척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권 씨라는 이유로 권양숙 여사 친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이 당사자가 나타나서 나 권양숙 여사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공식적으로 국민의당이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네. 139번 접수자, 참여정부 차관급 인사라고 또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근거를 못 댔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 일이 있냐, 예. 그리고 대응도 안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이거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많이 쓰시면 그건 맞는데 저도 끼어들겠습니다. 그럼 바른 정당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계속 하시려면 이렇게 의문만 제기하시고 제가 답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 답을 해도 또 안 했다고 하시니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세 번째 아까 감사라는 분 있잖아요. 이 건도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네. 감사 아들이라는 분이 아버지한테 들었다. 그래서 또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요. 감사가 아니었잖아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잘못 되고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제가 아들이, 하고 나서 잠깐만요. 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요만큼만 해명할게요. 네. 지금 잘못 최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한 사람은 오모 씨인데 그 사람이 2010년 당시 감사였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검사역이라는 타이틀이 있답니다. 감사실 내에. 예. 검사역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올린 거예요. 그 두 개를 그러니까, 네. 섞어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 발표한 파슨스 친구였다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해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슨스의 기숙사에 같이 있던 친구들의 증언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당이 발표한 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우선 첫째, 시점이 다릅니다. 이 고 안의 내용을 보면 건국대를 지칭하면서 나오나 마나 한 학교를 나와서 그 경력이 필요해서 고용정보원권을 이용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선 건국대가 그 당시에 디자인 학부가 나오나 마나 한 학부 아니었습니다. 그 누가 네. 나오나 마나 한 학교를 아니 거기 인터뷰에 들어 있습니다. 보고 나오셔야죠. 그 사람이 한 얘기죠. 국민의당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라. 국민의당이 그 사람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네,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떠벌렸다 돈을 펑펑 썼다 다 거짓말입니다.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저는 시간을 내서 그냥 계속 이걸 주고받고 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의혹 이것에 제기하고 끝나는 건 안 됩니다. 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실 공익제보자라는 형태의 어떤 제보는요.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 이름 까고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밝혀라라는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어떤 여러 가지 뭐 문서를 통해 가지고 제출받은 문서 등을 통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고소고발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뭐 하태경 의원이 워낙 그 저격수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가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세 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건은 실제 무혐의를 받았고요. 한 건은 실제로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정치적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건도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이런 그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고소하지 못했거나 한 경우에는 고소한 쪽에 책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책임을.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런 아들 취업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으면은 나중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어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를 후보 측에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은 전부 다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고 몰아가면서 고소고발 난방하고 나중에 또 슬그머니 취소하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나만 듣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저는 이제 뭐 감사로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고소고발 이 부분을 떠나서 일단 그 당시에 두 명의 경쟁자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시고 나서 바로 한 14개월 근무하신 뒤에 다시 또 미국으로 가서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고 그다음에 돌아오셔서 2008년도에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37개월에 이제 퇴직금을 가져가셨고 자 이런 분들이 위법인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지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의 아드님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이걸 보는 관점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것을 좀 후보자께서 밝혀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법을 잘 알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잘못을 하고도 잘 빠져나가는 사람은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석직을 지는 사람의 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 법적으로 문제 없다, 뭐 규정대로 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적 감정이 이렇게 유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보님 얘기 듣겠습니다. 최특보 뭐 다른 분 더 추가하실 분 아니 저는 이걸 아니, 그,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면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하시죠, 더 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최특보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격가지는 좀 빼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정보원의 문준용 씨가 취업 특혜로 비리를 통해서 들어갔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고용정보원에 들어갈 그 2006년 12월 그때는 고용정보원이 2006년 3월에 생겼는데 그때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 있던 권재철 3급 행정관이었나요? 그분이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한 9개월 있다가 자기 상사의 아들을 그 회사의 고용정보원에 입사시킨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벌써부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 회사에 자기 아들을 취직시켰다. 이거부터가 이제 좀 의혹이 벌써 시작된 거죠, 거기서.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는 이 친구가 2007년 1월 8일 날 첫 출근을 했는데 첫 출근한 날, 직원 교육 이런 것도 안 시키고 바로 상급기관인 노동고용부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냈냐면 지금 성남에 있는 자벌드 추진기획단 TF로 보내요. 그게 그 고용정보원 내에 그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TF의 팀장이 지금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분이 우리 팀이 10명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문 씨는 없었다. 고용정보원에서 온 사람은 김 씨 2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슨스 동기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 정도 의혹이 불거졌으면 후보 또는 후보의 아들이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다른 자식 아들, 다른 후보의 아들까지 선거에 동원하는 문재인 후보가 왜 자기 아들은 선거에 들여오지도 예, 않고 얼굴도 알겠습니다.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만 있는지 네.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한창민 대변인 말씀 한 예, 1분 듣고요. 최민희 의원 네. 말씀 다 듣고 여기서 이 문제를 결론낼 수 없다는 거에서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최민희 특보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문준용 건 관련해서도 판단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당장 그것을 다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이나 준용 씨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더 이건 법적 문제를 떠나서 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좋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 하나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권양숙 여사를 끌어들인 거 이거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국민의당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 사이에서 검증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행태 이것도 구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증과 네거티브를 좀 구분해주고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민희 듣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거를 해명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해명을 수십 번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안 듣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의혹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종합판도 이미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때 2006년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요. 2006년에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시는 두 명만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요. 그 고용정보원 안에 있던 60여 명의 사람 중에 40여 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몇 명이 이제 감사해서 지적을 받았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직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은 노동법에 따라 37개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받으면 담당자가 이게 징계를 받게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법을 무시하라는 건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파견 문제는 노동부에 이제 맞습니다. 파견을 했는데 그 노동부에서 인원이 다 탔다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고용정보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돌려보냈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전혀 없어요. 그런 자료가. 아니, 있어요. 고용정보원 내 나중에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해야 안 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희 하나하나 다 해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당이 이런 말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1 플러스 1 김미경, 당국대, 카이스트, 서울대, 의정활동도 1 플러스 1. 해외에 놀러 갈 때도 1 플러스 1. 이거부터 해명을 하셔야지. 아니, 부터가 아니고요. 예, 아, 그래서요? 다 해명을 그래, 해야죠. 다 해명합시다. 그렇게 예, 하면 그런데 안 되죠. 저희는 해명 계속 했습니다. 예. 이제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요. 예. 다른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후보가 오전에 국민 대결집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선 후보는 선거 때까지 당무 우선권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내로 친박에 관한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은 다 시키자고 비대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윤기찬 대변인께서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기자회견을 보고진 못했는데요. 네. 일단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 그 당원 당규상 일정 조항에 당무 우선권이라는 제도를 예. 활용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홍 후보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으로부터 좀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지금 기존에 징계가 돼 있는 이분들 소위 친박이라고 칭대는 이분들에 대한 지금 징계 해제 문제로 곤혹을 치고 계신데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저희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대위에 회부가 되면 그 논의를 거쳐서 당원 단계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가 저렇게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정리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홍 후보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에 의안을 회부하는 이 문제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회부를 시킨다 이런 취지고요. 비대위에서 논의 과정은 뭐 원래 민주적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은 네. 홍준표 후보께서 어떻게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당마고 후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자유한국당의 당원은 저도 외우고 있지만 104조 저거는요. 기초적인 겁니다.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무를 총괄한다는 거는 예.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친박 세력들이 어쨌든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모르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뭐 그냥 임시적인 그 수장으로 있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본질은 친박 세력이다라는 것을 민낯을 보여준 사태가 이 사태고요.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비대위를 소집해가지고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실제 대주주가 어딘지 지금 잠깐 지금 위기를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숨어 있는 대주주들이 누군지 뻔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대주주 말씀하시는데 예. 이게 공당 이게 큰 공당입니다. 지금 100명이 넘는 아직은 아니지만 국회를 갖고 있는 정당인데 이것을 뭐 어떤 대주주가 누군지 또 친박 세력에 의해서 당이 밑에서 움직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박한 심정이고 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후보가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비민주적 정당이죠. 네. 국민들에게 다 보이는 것을 지금 부인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친박당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아니요. 않습니다. 이게 친박당이라고 규정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프레임을 거시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징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징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3명한테 걸어놓은 다음에 이걸 지금 당원권 정지라는 건 사실 당원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공천받을 때 정도 빼고는요. 그런데 먼저 풀어보겠다면은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친박 세력에게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을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을 망친 세력에게 가해진 당 차원의 공당 차원의 징벌은 무엇입니까? 친박 세력의 저분도 정치인입니다. 네. 아.
당원 이전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선거에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비대위원회 해보셨는데 아니 저분들 뭐 형사처벌은 검찰이 소추해가지고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고 지금 정당원 또는 정치인에 대한 그 심판은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선거에서 당이 선거했으면요. 당직자들이 당직 사퇴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라는 것을 윤리위원회에서 내렸는데 그걸 이제 뭐 몇 달 됐다고 한 세네 달 됐다고 처리한다고 하면은 세네 달 만에 그럼 징계가 끝난 것입니까?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정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획득해서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피는 게 이게 정당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시점에 자 당신들 돌아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하는 건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럼 세탁기 안 들어간 거죠? 세탁기 들어 들어가 돌린 척하다 뺀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바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과거에 묶어놓고 당신들 그대로 있어라. 아니, 후보께서는 세탁을 하셨다고 하니까 세탁됐다고 인식이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당에 들어와서 백의종군에서 역할을 하면 용서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꼭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오늘 자리 배치가 상당히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말씀 한 말씀 듣죠. 네, 평론하세요, 평론. 아니, 저희 뭐 지금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또 두 분이 논쟁이 벌어지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평론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 두 분이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정말 정치 구태로 보이는 겁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집에서 있다가 어떤 싸움이 벌어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네 마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홍준표 후보께서 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당의 후보는 당의 대표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당원과 당규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후보의 발언이 엇나간다고 하면 이 공당이 정당 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럽게 자중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던지는 거 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 한 번께는 두 분씩 마무리 발언하실 기회. 글쎄 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나 또는 각 후보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나 다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면이 크죠. 자 그런 상황이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배치 찬성 여부에 관련돼서 당론을 변경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변경을 요청하게 이런 취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후보자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당 내의 문제입니다. 현재. 예. 각 정당이 저희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비판하는 목적은 결국 표 아닙니까? 그 이상의 우리 정당을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더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기를 그 부분은 제가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국민의당에서 사드 당론을 변경한 거나 지금 후보와 당론이 배치되는 거 이거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남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표를 떠나서 원칙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이 촛불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친박에 대해서 그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정진영 대변인은 이준석 위원장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사실 뭐 제가 새누리당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친박 세력들이 대주주다라는 제 발언에 틀림이 없다는 것은 아마 오히려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을 나오면서 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보수가 자성할 줄 안다 그러면은 이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세 분들, 뭐 본인들이 선뜻 나서 책임지겠다 한 것도 아니지만은 당원권 정지라는 어찌 보면은 국민들은 이게 무슨 징계인지 잘 알지도 모르는 그런 미약한 징계를 해놓고 후보는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미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수라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국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런 뭐 세탁기 들어갔다가 한 3개월 만에 다시 빼고 이런 형태의 쇄신으로서 보수가 지금까지 한 어떤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또다시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어쨌든 보수적 입장을 가진 젊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이라도 좀 더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진영 대변인 말씀. 근데 저는 뭐 논의를 잘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바른정당에서 나가신 그 의원들 12분입니까? 그러면 네. 그분들이 한국당으로 계속 들어가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제가 잘 그거부터 좀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의원들이 있죠. 예. 그런데 또 그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유세장에서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영감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26년 동안 뭐 자기 집에도 못 오게 했다. 용돈도 안 줬다. 이런 얘기를 자랑삼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막 웃으면서. 그런데 이런 분한테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영남에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도 저는 영남권 표심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게 나타난 거라고 보거든요. 예. 국민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12분의 국회의원들은 더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뭔지만 지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영감탱이 논란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세요, 영감탱이 논란을? 경남의 이 경상도 말 중에 엄마 뒤 어디가 이런 말도 있듯이 그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그 당시 뭐 홍 후보와 그 장인어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그것도 자론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친한 분한테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26년 동안 자기 집에 못 오게 했다는 어른한테 영감탱이라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영감탱이는 좀 나쁜 말이고요. 영감쟁이가 오히려 그런 거에 가까운 말이죠. 자, 말장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자,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개혁이니 아니니 보수니 뭐 새로운 보수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당에서 나가서 어떤 기치를 들고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나와서 한 행위 자체를 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과연 보수고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지 지금 저는 사실 돌아오시는 분들 그 입장을 정확히 모릅니다. 만나서 확인한 바도 없고 다만 돌아오신다면 현 지금 중차대한 이 시기에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홍 후보의 입장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린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비상대권을 발동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나 민주적으로 새누리당이 이제 처리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이. 근데 뭐, 그 국민의당이 사드 이제 문제 바꿀 때 보면,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면 박주현 대표가 사실은 햇볕정책 신봉자인데, 그 금방 후보 뜻대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철수 후보는 나는 창업주다. 근데 이번에 창업주가 아니신 게 드러난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님은. 네, 글쎄요, 뭐 반론 비판을 예. 다들 인식이 비슷하네요. 고청은 비슷한데. 예, 뭐.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네, 짧게 듣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뭐 정리하죠 이제. 이게 사실 지금 그 정당 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 저희하고 설전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지금 정당 내에서 어떤 의제가 올라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 당이 그렇게 강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사실 표 그걸 안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후보에 대한 비판의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해당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되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사흘 남은 대선의 마지막 주말이고 후보들이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유세를 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이어서 부산을 갔습니다. 어떤 유세를 펼쳤는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앉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놀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어린이 병원비, 돈 걱정 없는 교복, 학력 차별 폐지, 나머지 정책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 과제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을 일으킨 우리 포항 또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전통이 살아있는 경상북도 포항 경북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포항에 이어서 부산을 들렀다 이런 부분에 봐서 영남에 집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도셨습니다. 네. 지금 다 도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부산이 활동을 계속 해오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처음 만들어준 것도 부산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가셨다가 또 다시 호남 가셨다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문재인 후보를 오래 지켜봐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특별히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재인 후보가 준비해 온 거 그리고 그 진정성 이런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저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한 번만 문재인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준표 후보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홍준표 후보의 좋은 경우는 말씀하셨는데. 예, 동남풍을 좀 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관련한 발언을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동맹은 깨진 거죠. 그래서 꼭 이번 대선에서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친북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 우파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말하자면 좌우 정권 어느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전쟁이 체제 선택의 전쟁이 이번 선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홍준표 후보 발언 들어봤습니다. 안보관 관련한 얘기를 주로 하시는 예, 것 같은데. 지금 VCR은 안보관 말씀만 나왔는데 현재 안보관이 부각을 저희가 일부러 시킨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본인의 정책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이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인해서 본인들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대북 기조가 유지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난 TV 토론에서 나타난 문재인 후보 등의 안보관으로는 좀 불안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좀 예. 네, 저희는 네. 저희 후보 안보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홍준표 후보께서 불안하신 점이 요만큼 있으면 나중에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전사 출신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을 의심한다면 대한민국 군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거듭 지금 트럼프의 북한에 관한 태도, 우리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태도들이 조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관성 없음까지도 좀 냉정하게 왜 그런지 살펴서 국익적 관점에서 여러 안보, 외교, 국방 문제를 같이 해결하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자꾸 문재인 후보에게 뭐 색깔론을 씌우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범위가 예? 안철수 후보까지도 인공기 이렇게 찍은 그 뭐 그런 것도 예. 내보내셔서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저를 좋겠다. 저를 개입시키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가지 지적하자면 네. 그 진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또는 그 이제 민주정부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대선 전에 공약했던 것들 많이 뒤집습니다. 예, 그리고 스탠스가 많이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호로서 존재하는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호랑 나중에 집권해서 보니까 현실이 약간 다르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향전환이 있었던 거고요. FTA 같은 건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히려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 후보 시절에 예. 한칠레 FTA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민 집회에서 FTA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건 추진하겠다 그래서 계란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바꿔야 될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표를 의식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던 것이거든요. 네, 네. 장순영 대변인. 예, 그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 뭐 경남도당 디지털위원회이긴 하지만 지금 뭐 지금 1번, 3번에는 앞에 인공기를 붙여놓고 2번 홍준표 앞에는 저 태극기를 붙여놓은 이런 행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안보를 말하는 게 굉장히 넌센스다. 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한 시절에서 이분들은 안보를 잘한 게 아니라 안보 파리, 안보 장사를 잘했고 국방을 성하게 한 게 아니라 국방 비리를 성하게 한 그런 세력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보를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 헛도는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짧게 드립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말씀도 듣고 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안보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보수 후보들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다른 식으로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한 분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평화 전략입니다. 평화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전쟁을 염두에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 위기론을 부추기면서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조장론 이상으로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그게 민생과도 가장 직결하는 거다.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안보관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이슈화 시킨 건 아니고 이미 이슈화가 돼 있던 상태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 그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안보관을 정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안보관이 만들어진 것이고 인공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의뢰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당에서 처리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산비리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 현대화 이런 이슈들 전부 다 공이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R&D를 통해서 아마 방산까지 언급을 하시는 입장에서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꾸 과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안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안보관이 가장 적합하냐를 말씀하셔야지 현 상황에 대한 안보관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다소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예. 보수가, 네. 보수가 약간 싸잡혀가지고 전쟁광처럼 묘사되어가지고 제가 좀 반론을 하자면요. 예. 보수가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해가면서 대비를 하자고 하는 거는 그 가장 기저인 생각은 뭐냐면은 절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강한 국방력을 갖추자는 것에서 기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 지금 보수의 관점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부모님께서 예. 전술핵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어긋나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미협정에 의해가지고 핵우산을 제공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정의당은 핵우산 자체에 대해가지고 반대하십니까? 전술핵과 핵우산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전술핵이 선제타격 무기로 활용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후보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선제타격에 대비해가지고 전술핵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핵우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근데 핵우산을 네. 보완한다는 의미의 전술핵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핵을 핵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평화의 안전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립니다. 또 다른 예. 주제가 네, 이게 새로운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네, 이거는 이게 따로 100분 토론해야 돼. 예, 예. 이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관계된 거라 네. 조금 길게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틀 안에서 제기된 것이 전술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 이야기도 다 해야 되니까요. 조금씩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좀 파격적인 유세라고 하죠.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거 걷는 거예요? 예, 예. 오늘 하루 종일 대구에 걸을 대구야. 겁니다. 예. 그분들 말씀 하나하나 제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미래로 나가는 미래로 나가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선택을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이 느낀 그런 생각들을 주위 많은 분들께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변화들을 저는 감지하고 있고 네,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뚜벅이 네. 유세를 하면서 뭐 새롭게 느끼는 거라든지 감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대구 첫째 날, 둘째 날 부산, 예. 오늘은 이제 광주를 뚜벅뚜벅 걷고 계십니다. 저도 현장에 아직 네. 못 가봤는데 네. 현장에 이제 있는 우리 당직자들이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대구 부산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 그 참모들은 아 이거 너무 좀 위험하다 반대를 네, 반대를 거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한 호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높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기준으로 보면 111만 뷰를 지금 이틀 동안 했고 500만 명한테 그 동영상이 도달이 됐다 예.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실제 걸으면서 뭐 보니까 뭐 탱크보이 그 따님이 얘기했던 그 저 쭈쭈바 같은 거죠. 탱크보이를 편의점에서 직접 예. 사갖고 이제 먹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까지 유세와는 좀 차별화된 과거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유세할 때 이게 백팩을 메고 다니셨는데
대통령 후보의 유세로서는 굉장히 참신하고 새롭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이제 그런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경호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직접 국민들하고 후보가 직접 만나는 그리고 골목에서 만나는 어디 큰 광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골목과 동네 편의점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국민들한테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선대인 측의 시각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이미지 정치 시작하신 건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옛날 안철수 연구소에서 2000년도에 대변인님 네네. V3 시제품 북한에 준 적 있어요? 그럼 너무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안보 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확인하신 거예요? 네? 네. 사실 확인하시고 뭐 근거를 제시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 근거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한번 여기서도 지금 안보로 안보 안보 아까 안보 저희 공격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건데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안보를 저희한테 그렇게 공격할 입장이 아니실 것 같은데 몇 년도요? 말씀하신 2000년도. 2000년도 남북 경협 시절에 네. V3 시제품 준 적 있습니까? 글쎄요. 그 저는 확인은 안 됐는데요. 네. 이때는 굉장히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좋던때 아닙니까? 뭐 V3를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뭐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북한에다가 경수로까지 유엔을 통해서 같이 줬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이제 그 안철수 연구소에서 뭐 건네줬다, 뭐 인도적 차원에서 건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012년도에 그 당시 대선 정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준 적 없다 또 이렇게 발표하시고 결국 수사까지 갔지만 이게 뭐 공소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아니 남북 경협에서 V3를 주는 행위가 범죄 행위입니까? 아니 범죄가 아닌데 왜 부인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네. 수사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그 점에 대해서 기존에 수사가 됐다는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아, 책임집니다. 예. 그리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오히려 제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자면은 V3 뭐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일 테고요. 왜냐면 그거는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사서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 잠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스 코드를 제공했다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아니야. 자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V3 전 세계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줬다라고 나중에 부인하시니까 왜 그랬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는 제가 오히려 대변해드리자면은 의혹 제기하는 분들만 조금씩 다른 게 예? 소스코드를 제공했다라는 건 기술력을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한 적성 국가의 보안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그냥 몇 개 줬다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게 뭐 주장하는 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할 때는 소스코드까지 주고 기술도 준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답하겠죠. 예, 예. 예. 제가 잠깐 총선을 같이 하셔서 한번 네, 잠시 예. 저는요. 그 안보관 얘기 지금 또 안보관 묻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저희하고 경쟁 중이지만 적어도 국민 몇백만 명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후보도. 저는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님이 좀 더 강경한 방식의 외교 안보 국방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걸로 되겠느냐. 조금 우리가 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길을 찾아보자는 거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의 안보관을 계속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 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좀 그만해 주시고요. 네.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당이 뭔가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저 도대체 뭐 연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보 연대? 아니 뭐 공동정부든 뭐든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 네. 김종인 그 통합위원장께서는 계속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공동정부 말씀을 하시다가 요새 좀 주춤하세요. 안 나오세요, 언론에. 그런데 후보께서는 뚜벅이 유세를 하시면서 내용도 굉장히 바뀌었어요. 뚜벅이 유세 형식보다는 저는 유세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가 네. 중요한데 이상하게 바른정당하고 정의당하고 공동정부, 개혁 공동정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로 가셨다가 갑자기 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 당보다도 훨씬 진보적이시거든요. 이렇게 넘나드시니까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시죠? 헷갈리는 측면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1분 왜냐하면 듣겠습니다. 표를 얻고 싶으셔서 그런 거니까. 1분만 듣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리고 정의당 입장도 궁금해서 받으실 건지. 그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를 딱 나눠가지고 진보는 보수랑 같이 하면 안 되고 보수는 진보랑 같이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혁적 공동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당한테 의석수가 적은데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틀을 다 떠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당을 넘어서서 초당파적으로 해서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 정의당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사실 이건 정치적인 수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통합과 협치라는 것은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예.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가장 아파하는 국민들의 민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딱 봐서 국민들이 호감 있을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동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를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답지 않다. 이것은 이미지 메이킹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금 더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해주세요. 그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말한 거는 결벽증에 가깝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행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단 당선시키시면 어떻게 제안이 갈지 그때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레이스를 뛰고 있는 후보를 자기 정부의 밑에를 두게 됐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장관직을 제외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폐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얘기해 주십사. 정의당하고 바른정당 남았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얘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제 사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발언부터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빠로서 굉장히 좀 미안했고 딸한테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뭐 딸 보고 그냥 좀 저 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보수 유권자들은 조금만 더 오래 생각하시면 절대 홍준표 후보 안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 받아서 실형 나면 대통령 그만둬야 될 사람이고 강간 미수 공범이고 계속 지금 여성 비하 발언하고 있고 막말하고 있는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승민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최근에 있었던 딸과 관련된 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홍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 후보가 그런 어떤 그래도 저는 홍 후보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새누리당 시절에 알고 있던 홍 후보는 그래도 친박과 관계없는 개혁성향을 띈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변해가지고 저기 친박의 눈치를 보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후보가 비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개혁공동정부 이야기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를 유승민 의원에게 막 유승민 후보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는 그러려면 대통령 왜 합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정책을 챙겨가지고 국가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좀 후보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유승민 후보는 보수 정당 사상 최초로 수도권에서 그리고 젊은 층에 먹힌 후보입니다. 저도 과거에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뛰면서 많이 해봤지만은 보통은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후보의 유세 스타일을 보면요. 과거의 대통령 선거의 보수 후보들은 하루에 12개, 13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후보는 일정표 보면 4개,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늦게 몰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가보면 현장마다 인산 이내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책 대안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자 그러고 또 후보는 이걸 다 받아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하나하나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이번 유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젊은 층,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근데 이제 바른정당을 얘기하면 자꾸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게 돼서 좀 송구합니다. 근데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그 해결 방법을 놓고 분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 진짜 가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치나 정당의 역사를 보면 보수가 바로 서고 그래야 뭔가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안보 외교 국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아직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홍준표 후보가 비상대권을 발의해야 할 만큼 저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른정당 탈당한 그 의원들이 들어가는 문제도.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색깔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혁신을 이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하나의 저희의 바람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유승민 화이팅이죠. 뭐 제가 아니, 그렇게까지 신뢰가 못해서 그, 저는 문제 말씀하시죠. 네, 말씀 듣겠습니다. 비상대권 뭐 이렇게 운운하시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고요. 다만 의제가 둘이에요. 바른당에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받아들일지 여부 하나하고 친박 징계를 해제할지 여부 둘이에요. 이게 왜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친박 패권주의를 다시 말씀하신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짜보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최 의원님 사실 예전에 지금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에도 640만 불 이런 적폐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 당시 다 이걸 헤쳐왔다. 그래서 새로 지금 집권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 돼. 이거 정당 정치입니다. 당원이 300만이에요. 일부 세력이 이렇게 농단을 폈다고 치면 이분들은 재판을 받거나 어떤 선거를 통해서 도태되게 마련이고요. 현재 있는 정당 300만 당원이 지지하는 정당이 왜 안 됩니까? 이것도 시계를 놓고 보면 이것도 저 프레임 거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악을, 부정을 더 씌우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 선거 공학을 떠나서 이제는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당론이 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한답니까? 아닙니까? 후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앞으로의 당론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당론은 모르겠어요. 예. 당론을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론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당연히 대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당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러니까 헌재 불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후보는 겁니까? 후보는 불복하겠다고 했거든요.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대한민국 국민이 그 법적 효력을 어떻게 불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하다는 마음의 어떤 마음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법률을 저희가 재판 결과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치적 수사로 말씀을 이해하셔야지 이것을 마치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재판 결과에 불복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당의 견해가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당의 견해는 이제 모아지겠죠. 현재 당의 견해를 발표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당의 후보지 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네.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지금 따지시는 거는 이게 현재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정당 관련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네. 뭐 탈당 관련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질문을 파악하시는 대로 말씀해 그 주시면 탈당을 했던 네. 후보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받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른 정당도 이제 보면 황영철 의원이나 정은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예.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주변 인사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무리가 없지만은 바른정당은 당원당규가 있고 이미 탈당계를 제출하신 분들은 지금 그걸 뭐 다시 회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탈당은 네.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입당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저희가 시도당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는 지금 뭐 하나씩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탈당을 철회하고 네. 다시 이제 복당하고 싶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신 분들이 한 3, 4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자유한국당도 마음이 좀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탈당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럼 그 탈당을 종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이철우 본부장이 가서 먼저 만나기도 했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가가지고 타당의 의원을 빼오기 위한 노력했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처리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도 고민 좀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탄핵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윤기찬 대변인님 그 의견도 한번 구하고 싶은 건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탄핵할 사유가 아닌데 탄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탄핵이라 법률적 탄핵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얘기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 탄핵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무시하는,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을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말한 것이니까 이게 우리 당의 입장하고 같다 틀리다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당의 네. 입장을 확인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탄핵 절차라는 게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탄핵 절차라는 것은 정치적 파면입니다. 그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 이런 법률적 파면의, 파면이기도 하죠. 자, 파면입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나머지 형사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자, 파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 그것이 스스로 내려오든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든 정치적 네.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법률적인 부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그것은 별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상한 궤변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외국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해한다는데 뭐 다른 의견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당론은 제가 확인한 바 없다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대변인께서 내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의견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다음번에 자유한국당 대표분 나오신 분은 이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론이 무엇인지 당론이 이 중대한 이 모든 대선을 유발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당론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네. 후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래정치혁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심상정하게 찍는 표는 홍준표 잡문 적폐 청산 문재인 견인하는 개혁 견인 새정치 안철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 일타삼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바로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가 성사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타삼피라는 네. 것을 계속해서 네. 강조해 오신 분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사표심리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지 네. 않을까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비춰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 표 하나하나는 다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레임 전략으로 사표심리를 이야기하고 뭐 다른 식으로 해서 누구를 찍으면 누가 안 된다, 누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은 심상정 후보를 바라보는 지지층들의 대부분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대단한 개혁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의미로 부여한 겁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견인해서 예인선 역할을 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심상정 후보의 표가 의미가 있는 표다 이렇게 말씀드린 예. 거고요. 그다음에 새정치 를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정치는 심상정의 정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했던 거고 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 오늘 자유한국당 공격이 되는데 정말 아쉽지만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보다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낮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의 또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한 가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지 않고 새 정치를 이야기하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 말자. 그 젊은이들의 문제가 바로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가슴 아픈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당, 모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당부드리고 싶고 심상정 후보는 그래서 항상 포지티브 전략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후보가 호남에서 이제 호남은 이제 문재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예. 정권 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를 한다 하도 정권 교체 이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상정의 개혁 정치가 필요하고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 이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호남은 지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싸움처럼 되고 있지만 원래 호남의 성격이라는 것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제대로 된 진보 정치 이거에도
시선을 돌려달라. 그래서 문재인 이유를 생각해달라. 이런 이중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군요. 심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 다른 선대위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 이 심상정 후보는 저희가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데 네. 일타스피에 저희 안철수 후보를 또 넣으셔가지고 아, 그런 의미로 받아야지 또 긴장하고 네.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더 보여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심상정 후보께서 호남에 가셔가지고 광주입니까? 그 호남은 문재인의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예, 예.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안철수 후보고 거기에 또 호남의 가장 다수당이죠. 어? 절대적인 다수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려면 안철수의 다음을 준비를 하셔야 그 적절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예. 새로운 진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정의당은 뭐 다음에 찍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절박하다 절박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라는 점에서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다음에는 그럼 심상정을 우리 후보로 우리가 다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통적인 그 네. 진보 민주당과 그다음에 새누리당 계열 이렇게 서로 나눠 먹던 그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특보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이 국민의당이 굉장히 약진하나 봅니다. 지금 다른 당 혼수까지 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다들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이 지지율에 따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앞서서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심상정 후보의 원래 잘 알고 이번 토론하는 과정을 보니까 되게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본래 정의당이 진보적인 가치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국민들 앞에 견인을 해줘야 우리 사회가 저는 한 발씩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표라는 말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표인지 보수의 근거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건 뭐 그거는 전부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 사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는 사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제안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이게 민주정부 10년 하다가 저희가 정말 그 국민들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혹독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수정부 10년 있었지요.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대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004년 상황을 꿈꿔봅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했을 때 민주노동당이 10석 하셔서 이제 진보개혁진영이 162석을 하면서 이제 한번 그 예. 국정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을 꿈꾸면서 저는 뭐 심상정 후보도 약진하시고 그리고 뭐 진보표가 저희를 지지하는 진보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간 게 아니고요.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진보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같이 약진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문 후보가 좀 더 약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창민 대변인 얘기하겠습니다. 뭐 여기 장재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1등을 한다. 그것이 뭐 객관적인 사실이었으면 그렇게 언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지표가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를 넘어서 기존의 정치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잘못된 자료를 보신 것 같아요. 참고하는 자료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반박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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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표 얘기 정말로 최민희 특보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사표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고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모두가 소중한 표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님이 또 예. 다음에 얘기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 그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다시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좋은데 이거 자체가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거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선은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표가 정말로 촛불 민심에서 얼마나 소중한 표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정. 구세여라 유승민? 네. 그것 때문에 유세 현장에서 계속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 구세여라 유승민 이럽니다. 옆에 지나가다가. 그 정말 저희들이 잘 져준 건데 네. 지금 아마 잘 져주세요. 네,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정치의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네. 국민들이 알아줄 거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